그럼 이제 그 아들들하고 손녀하고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? 아, 다른 정도가 아니죠. 예. 저는 사실 큰 재미가 없는 사람인데 손녀 딸로 인해서 참 웃음도 많이 찾고 개인 택시 운영을 하면서 손녀 딸을 옆에 태우고 다니면서 영업을 했습니다. 손녀 딸 바보 할아버지 예. 바보가 돼가지고 예. 밥도 안 먹는 거를 따라다니면서 숟갈로 퍼먹이고 예, 또 목욕도 손수 시켜주면서 같이 밤을 새운 날이 참 많았습니다. 예. 네. 손녀 따님께서는 이렇게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이제 자라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. 어릴 때. 네.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갖고 싶은 거, 사고 싶은 거, 먹고 싶은 거 할아버지가 다 사주시고 그리고 또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카메라로 할아버지가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순간들을 다 담아주셨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떻게 성장해왔는지 그런 성장 기록들을 다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런 점들 너무 감사하고요. 항상 뭐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뭐 싸우거나 다투면은 할아버지가 항상 제 편을 들어주세요. 그래서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든든하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는 또 위궤양으로 많이 아팠었거든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몇 개월 동안 병간호도 해주시고 치료비도 다 내주셨어요. 그래서 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. 어머나 세상에. 네.